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후 회의론이라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이제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느냐? 증가했다면 그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 또 이제 그러면 인간 활동에서 증가했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이 첫 번째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증가했다. 이건 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들 관측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인간 활동에서 증가했다. 그렇다면은 그게 얼마 이 지구의 온도를 이만큼 올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양의 피드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을 것인지 미래에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지식에서는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 기여해 있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자연 변동성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인간의 활동이 있든 없든 간에 지구의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구의 자연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변동성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에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강력한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지구 전체 기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자연 변동성, 대표적인 자연 변동성인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지구 전체 기온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연 변동성에 다른 어떤 외적인 강제력이 더해졌을 때에 이런 자연 변동성의 폭이 폭을 뛰어넘는 그런 범위까지 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 지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밖에 없고요. 인공위성이 1978년에 띄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1980년부터 저희들이 그 관측 데이터를 이제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전부를 다 커버할 수도 없고 특히 남반구는 지금 뭐 관측 자료가 이제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육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간간이 측정했던 그런 자료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 지구를 대표하는 어떤 그러니까 전 지구 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자료로 가공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년 이후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80년 이전에는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이 저도 지구 온난화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최근의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고 과거의 자료가 덜 이제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그런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온도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프락시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무의 나이테나 아니면은 산호의 나이나 또는 그러니까 퇴적물 이제 코아, 빙하에서 코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100년 전에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현재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가 이 정도이면 나이테가 이렇고 퇴적물도 이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과거에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과거 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뢰성이 좀 조금씩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 자료의 신뢰성은 약하다. 하지만은 상승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에 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지구를 지키자는 건데 인류를 학살하면서까지 그러려면 차라리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일단은 뭐 지구가 사실은 인류만을 위한 게 아닌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는 인류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 어떤 게 티핑 포인트가 되면 굉장히 다른 생물한테는 뭐 좋은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인류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좀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